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도전꼬맹배 이현희 PD입니다. 절실함이라는 한마디로 시작한 아침마당 도전꼬맹배 그동안 많은 가수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눈물겨운 사연과 감동의 드라마로 도전꼬맹무대에 섰던 가수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추석을 맞아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꼬맹무대 가수들이 이제는 노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꼬맹무대 가수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꼬맹무대 가수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모두들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 아침마당 꿈의 도전에 출연했던 가수 김인경입니다. 제 타이틀곡 골든벨로 활동 중이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간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가위 되시길 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명절입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조금 그동안 눈만 사셨던 가족들도 있다면 이번 연휴에 오랜만에 특히 장소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연휴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오륙달을 바라보면서 어려워졌으면 하는 소원도 꼭 한 번씩 빌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소원을 좀 이번에는 한번 빌어볼까 하는데 얼마 뒤에 새로운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잘 되기를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도 언제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가수 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부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2018년 추석은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수 성국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명웅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가수 성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때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그리고 또 고록달에게 소원을 하나씩 좀 빌어보세요.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요란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기서도 수근수근 저기서도 수근수근 가수 수근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보름달만큼이나 환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멋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저의 소원이 있다면 히트곡 한 곡 정도가 나와서 전국에서 정말 수근수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주간이 박건이 신인 가수 설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18년도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보름달이 뜨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함은 으뜸이고요. 모든 국민분들께서 설하수 하면 주건이 받건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저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른따님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만땅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메리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오이예 춤입니다. 보도 말고 별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여자의 전설의 미운 사랑 7번 음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빵빵한 사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고향으로 가는 열차 마냥 좋은 사랑.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를 발표한 가수 이종우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를 통화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의 소원은 저 노래가 온 국민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국민 가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의 주인공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침마당 처음 나갔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제가 세보니까 아침마당에 11번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면서 이제는 어엿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김없이 올해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추석 때는 할머니를 못 찾아뵐 것 같아가지고 내일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 소원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신 거. 너무 뻔하죠? 뻔하지만 최고의 소원은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정말 넉넉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진달래입니다. 네, 무더웠던 올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 중 가장 넉넉한 계절, 마음까지 풍요롭고 여유로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남자 가수 천재원입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참여했던 가수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멋진 기획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추석 한가위가 되면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빚는데요. 저의 소원은 저에게 손 뻗어주신 감사한 분들이 모두 건강한 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추석 한가위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시고 다 함께 추석 끝나고 다이어트는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저는 추석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 5승 도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정말 풍성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있어 추석 맞으러 어서 있어.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피터펀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우리 영웅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놈 이름은 나이아나. 피터펀의 멋진 놈 나이아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고유 명절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무튼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도 슬슬 잘 풀리시기를 피터펀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화이팅! 피터펀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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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로 활동 중인 한여래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보름달에 소원 한 가지 비셨을까요? 여러분 제 소원은 말이죠. 여름이 얼굴 같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겁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에 귀성길에도 안전운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아주 행복하고 그런 건강한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영웅 씨의 엘리베이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현상이의 한 평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평만 내어주세요.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트로트 가수 황준입니다. 2018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을 맞이하여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처럼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황준 신곡 2집 사랑이 약한 남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고 꿈입니다. 모든 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사랑이 약한 남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